네, 오늘은 암 너는 누구냐의 저자 문찬식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찬식 구독자분들을 위해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나으라모아 원장 문찬식입니다. 우리 환자 여러분, 요즘에 날이 많이 뜨셔져서 우리 암은 이렇게 날이 따뜻해질 때가 면역이 잘 올라오는 때거든요. 체온이 우리 높아야 면역도 좋잖아요. 그렇듯이 요즘에는 날이 좋으니까 안에만 계시지 말고 밖에 좀 활동도 좀 많이 하시고. 그런데 주의할 점은 요즘에 이제 뭐 활동하기 좋으니까 운동 많이 이제 하시잖아요. 그런데 운동을 우리 암에 좋다 해가지고 너무 무리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는 또 별로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운동, 운동을 좀 권하지만 절대 무리하는 것은 오히려 해롭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환자를 보면서 우리 환자들이 봄이 되니까 운동량을 막 늘려요. 뭐 2시간씩 하고. 근데 이거는 오래 지속하기도 어렵고 오히려 면역을 떨어뜨릴 수도 있으니까 이 점을 좀 주의하셔서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뭐 최근에도 이제 원장님 영상에 댓글이 달렸는데 이제 되게 친절하고 되게 구체적으로 잘 알려서 감사하다고. 네. 구독자분이 다르셨거든요. 네. 뭐 최근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뭐 근황 어떻게 지내셨는지. 네. 저희가 뭐 매일 환자를 보고 또 우리 환자들한테 설명을 해주는 게, 제가 어디 가가지고서 환자로 갔을 때 좀 뭐 간단하게 답을 해줄 경우에는 좀 성의 없어 보이고, 그리고 좀 궁금했던 거에 의문이 풀리지 않는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환자들이 제가 느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환자분들도 가서 뭔가 좀 시원스럽게 이야기도 좀 듣고 또 앞으로 치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좀 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걸 해준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가능하면 환자분들한테 제가 알고 있는 것을 그리고 정확한 지식을 알려드리고 또 조언을 해드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최근에 오셨던 환자분들 중에서 기억나는 뭐 사례 있을까요? 제가 어제 본 환자분이에요. 그분이 위암 환자였어요. 그래서 우리 그 유문부, 그러니까 위에서는 제일 밑에 부분에 암을 이제 발견을 하셨는데, 아마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하자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수술을 하는데 상당히 겁을 많이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유튜브를 쭉 보시고 저한테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수술을 안 하고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는가, 그걸 알기 위해서 오셨대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셨느냐 그랬더만, 자기가 수술을 안 하고 맨발 걷기를 하면은 암이 나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그걸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느냐고. 네.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참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가 단순히 맨발 걷기를 해가지고 암이 나을 수 있다면, 암이 호락호락한 병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맨발 걷기만 가지고 나을 수 있다면 암 가지고 고민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래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해요. 아니, 그걸 보니까는 그렇게 하고 나온 환자들이 있다 하더라고. 예,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겠는가. 우리 환자분들이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케이스를 보시지 마세요. 누가 뭐 하니까 좋아졌더라. 하지만 그 뒷면에는 몇 명이 했는데 좋아졌다, 이게 없거든요. 근데 맨발 걷기를 해서 누가 좋아졌다, 그럼 나도 나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수술을 안 하란다. 그래서 그거는 아니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치료를 통계학적인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몇 명을 했는데 몇 명이 좋아졌나,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단지 누가 뭐 했으니까 좋아졌다,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건 아닙니다. 수술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나쁜 건 아닌데 보조적으로, 그래서 수술을 하고 큰 덩어리를 드러내고 그리고 나머지 있는 부분들을 면역이나 후성 요전학적이나 이런 데서 같이 병행을 했을 때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뭔가가 아주 한쪽에 아주 치우쳐 있는. 네. 이런 부분 하나가
전체가 될 수 있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셔서 조금 당황했던 어제 그런 케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 실제로 이제 그 환자분도 그렇겠지만 이제 그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게 일반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수술 안 받고 싶은 게 사실은 모든 사람의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 그렇죠. 이 수술에 대한 두려움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수술에 대한 부분은 누구든지 다 두렵죠. 그러면 이제 뭐 때문에 두려운가? 제일 아마 생각해 보면은 첫째는 통증일 거예요. 그렇죠. 수술하고 나면은 통증일 건데 사실은 통증은 예전에는 수술하고 나면 며칠 동안 통증 때문에 잠도 설치고 막 할 정도로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 수술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진통제들도 좋은 게 많고 그리고 요즘에 무통기라는 걸 이렇게 달기 때문에 네. 한 2, 3일 정도는 뭐 통증이 없을 정도로 그리 통증 관리는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만약에 수술이 겁이 난다면 이제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을 또 하는데 우리 환자들 수리하는 부분은 아 내가 수술해가지고 뭔가가 잘못돼가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후유증 같은 게 남지 않을까 그렇죠.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게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그런 부작용들에 대해서 아주 세심한 이렇게 치료를 수술을 할 때 그걸 다 그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머릿속에 다 수술하신 분들이 염두에 두고 있고 또 그렇게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하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 수술하고 나면 오히려 이게 이제 자연치유하시는 분들이 네. 암이 오히려 재발 전이가 더 잘 된다. 그래서 수술하면은 재발 전이 때문에 목숨을 잃는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인데 그거는 맞아요. 수술을 하게 되면 면역은 좀 떨어집니다. 그런데 면역을 커버를 안 한다면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요즘에는 면역에 대한 부분을 잘 커버를 하면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수술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가성비가 가장 좋은 치료예요. 왜? 큰 덩어리를 한꺼번에 드러내주니까. 네. 그리고 남아있는 부분만 우리가 항암, 방사선, 면역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조절을 하면 되는데 가장 가성비가 좋은 것을 빼고 다른 치료를 하려 한다? 오히려 더 어렵죠. 그래서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암 환자고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사실 이런 게 좀 걱정되고 두렵긴 하거든요. 이제 원장님께서도 이제 외과 의사시잖아요. 그럼 아 이제 뭐 의학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이제 막 수술을 하는데 갑자기 막 사이렌 삐삐삐 들으면서 막 쇼크가 빠지고 막 긴급하게 돌아가는 상황도 있잖아요. 이런 우려가 나 수술하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좀 두려움도 드는데 이런 경우는 좀 많은가요? 어떤가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외과 의사니까 이제 내가 이제 우리 환자들 수술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네. 그런데 내가 전신 마취를 한 적이 한번 있어요. 네. 그런데 딱 그런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네. 혹시라도, 그렇죠. 그 집도유가 무슨 실수를 해가지고 그런데 요즘에는요 워낙 여러 가지 그 수술 들어가기 전에 체크도 많이 하고 전신을 다 체크를 하고 위험 요소가 있는 부분은 다 체크를 해요. 그래서 위험 요소가 있는 것은 수술하기 전에 미리 다 알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피할 수 있는 방법들까지 다 연구해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뭐 100% 그런 일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요즘에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떤 위험이 있고 그거는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저도 한번 들어가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그런데 환자분은 의사도 아니고 환자들이 더 걱정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요 정말 과학이 잘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그럴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제 그런 건 이제 드라마에서나 말고 나오는 극히 드문 사례들이다. 라는 말씀이시죠?